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인데, 여기서 관계성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님만 참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예요.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의 관계. 자, 이건 관계에서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죽는 관계. 생명의 관계란 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 예, 농부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열매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좀 분석해서 다섯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지의 목적이 열매요, 열매.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네, 며느리가 흠잡을 데 없이 행실도 착하고 아름다운데 자식을 못 낳아. 큰일 나죠. 아들, 딸 낳아줘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영적인 자녀를 낳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나무 가지 어디다 쓸모 있겠어요? 뭐, 이건 죄목감도 안 돼요. 꾸불꾸불해가지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열매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한게 아니고, 열매 맺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길이 뭔가?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내 안에 깨끗해라. 깨끗해졌고, 두 번째,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너희는 제자가 된다. 이제 제자급이 뭐냐면, 열두 제자, 70제자가 제자란 말을 했어요. 그리고 120문도, 500의 형제, 무리. 이렇게 원을 그린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제자급이, 제자급을 얘기했고, 그리고, 자, 그러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뭘까?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 뭐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다섯 번째 말하길, 나의 명안 들어가면 나의 친구라. 그러면 명령이 뭘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단계. 그러면, 주님이 친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가지로서 포도나무 예수님과 연합의 삶. 그게 뭘까? 붙어 있는 게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가지란 존재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가지는 뭐예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예,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지 가지는 스스로 살수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죽어버려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강조가 뭐냐면 내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위치. 자, 왜 사단이 나왔습니까? 자기의 지위를 떠난 천사, 그 위치를 떠나니까 마귀가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120명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데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500명이 시작해서 10일 못 기다리고 다 가버리고 120명만 남았는데 120명 전부 거기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받았다. 불 받았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느냐가 오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와야 되지. 오후도 마찬가지고 새벽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그 자리가 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맺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너희는 가지란 존재를 알고 가지의 위치에서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바로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허드슨 데일라가 중국 내지성교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처음에 별로 열매가 없었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에서 여동생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오빠, 우리는 가지야. 가지가 왜 염려하고 근심해?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있으면 돼. 이게 평범하고 아는 말씀인데 그 순간 성령의 빛이, 아, 그러구나. 내가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아, 그 말씀이 레마로 와갖고 평강을 찾았어요. 평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래서 오늘 가지는 쉼.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능력, 예수의 안에서 쉼, 평안, 수고하고 무거운 일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시간도 주님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도 여러분 머리로 듣지 마세요.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랍니다. 여러분 가지랑 인정하세요.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품 안에 안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 금치뭡니까? 예, 머리 쓰고 복잡하게 계산합니까? 가지인데, 가지가 할 일은 그냥 쉬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희락이 오고 감사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네가 가지 있으란 장소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있으니까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드려라. 사흘길 먼 길까지 뭘 갈 거 있습니까? 가까운 데 버리겠습니다. 아니요. 왜? 거기가 예루살렘이 됐고 성지가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수풀에 양이 걸려 있었어요. 이삭 대신 죽일 양이 거기 가야 있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면 가라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겁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거주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 말씀이 약속해 주시게 되는데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만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약속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는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늘문 열리게 되고 그리고 분이엘 체험, 하나님 만나는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로서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늘문 열리고 그게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해야 평강이 오고 그래서 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려서 아무리 세상에 높은 자리 있다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가지예요. 잘라진 가지예요.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 성령의 임재 말씀 믿어주고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지도 가지 나름이더라고요. 가지가 큰 가지 있고 그건 바로 믿음이 큰 거예요. 또 가지가 나와요. 셀리드에 또 새로운 사람도 있고 그게 전부 연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전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서 영광, 내 제자가 된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의 제자보다 더 가까운 단어를 친구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자 친구에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사랑해 줬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한 친구가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 제 부친이, 야, 친구? 옛날에 이런 일 있었단다. 아들이 친구가 많아서, 난 아버지 친구 많아요. 진짜 친구? 그래? 나 친구 많아요. 한번 볼거나? 그래갖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메고 갔어요. 어이, 큰일 났네. 내가 사람 죽였네. 나 좀 숨겨줘서 그러니까. 다 문제밖에 쫓아버리더래. 그래, 네 친구 맞냐? 내 친구 하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갔더니요. 와, 빨리 들어라고 숨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충이 얘기하고 그 돼지를 잡아먹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려움의 현장에 죽음의 계곡이 있었을 때, 내가 실패하고 망하고 외롭게 쓸쓸하게 눈물 짓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요나단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어요. 왕자로서 다윗과 라이벌 관계인데 그가 다윗을 보호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 알아가지고 다윗한테 말해주고 다 피하게. 이게 그래서 아름다운 친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의 눈물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에게 바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떡과 바로 고기를 주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큰 사명을 줘요. 아, 과거를 묻지 않고 실패 넘어진 것 따지지 않고 다시 한번 가장 큰 사명, 큰 일을 맡겠다는 것은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잘못했다더라도 실망하다고 하지 마세요. 믿어주세요. 찾아가서 나는 널 믿는다. 널 할 수 있다. 순간 실수했지만 나는 널 믿는다는 거, 믿어주는 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믿어줄 때에, 아, 나를 믿어주구나. 그래서 그래, 내 자존감 회복이 되고, 그래도 내가 하나 옆에 살아야지. 나를 기대해주고 믿어주는 거. 때로는 요즘에 사업에 흔들릴 수 있고 남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위로해주고, 나는 당신 믿어. 당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세워주고 그래서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자신도 실패와 넘어짐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세워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 남편, 내 아내 실수 넘어진 거 없었습니까만은 그래도 참고 지켜주고 같이 살아주고 있다는 거. 지금 형제 친척들 내 마음에 안 맞다고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내 보호자가 된지 아십니까? 교회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주위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넘어진 거, 잘못된 거 그저 용납하고 눈 감아주고 그러면서 보아주고 있는 거.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들의 사랑받고 살았구나. 누군가 저 자신도 여러분의 사랑받고 산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아니, 내 원한 대로 안 해준다고요? 아니에요. 그래, 누군가 그 사랑받고 살았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주위에 정말 나를 잘 대해줬다면 여러분 그분을 정말로 주위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훌륭한 사도 바울이 누가 안 들은 줄 아십니까? 바나바. 여러분, 사울이 그 당시 스데반을 돌로 죽인 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주님 만났다 한들 누가 그걸 믿어주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바로 다소 닭이 고향 가서 10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라는 훌륭한 사람, 당시 안디옥교회 잘 나간 교회의 당회장이 그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사울을 데려와요. 그래서 같이 목회를, 공동 목회를 해가지고, 그리고 안디옥교회가 크게 아름답게 더 성장해가지고 이방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는데요. 이 바나바란 뜻이 있어요. 바나바란 것은 위로자라는 뜻인데, 바나바란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별명을 바나바라고 이름 불러줄 정도라면 저 사람은 정말 너그러운 사람, 위로의 자야, 성령의 사람이야, 항상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 바나바를 통해서 아름답게 사울이, 바울이 훌륭한 사역을 밑받쳐 준 거, 바나바가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답게 저나 여러분이 이런 바나바의 성품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어느 때 말씀하셨냐면 내일 시합밖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 목요일날 저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분위기가 내일 주님이 가셔요. 제자를 다 모아놓고 13장에 발을 씻어주시고 14장에 성령 얘기하고 15장에 지금 얘기, 이 상황이에요. 이 분위기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명한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야, 오늘 우리가 그러면 주님 명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래. 열매? 네가 사랑하면 열매 맺어줘. 진짜 사랑해줘. 정말 네 목숨까지 사랑해봐. 주님도 나에게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안 돼요. 가진 줄 알고 까부지 말고 은혜 받고 하나님 지혜꾼 받고 하나님 나를 도와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가? 이상해 잘나가고 똑똑하고 인물 있고 대단한 배경 있고 그 사람이 쓰인 것? 아니요. 잘 아셔야 돼요. 누가 쓰시냐? 가진 것을 빨리 깨달은 사람. 주님만 꽉 의지한 사람. 주님 의지만 받아야 내가 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빨리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뭐 사랑있는 것처럼 해봐야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원래 달았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의 은혜가 와야 되는데. 근데요, 누가 가지고 볼품없는 가지 부족한 것을 아느냐? 내가 넘어져 본 사람, 쓰러져 본 사람,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 볼품없는 자, 난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가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이라, 그 말은 약함이 중간에 약함을 느낀 만큼 약감을 느끼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 나는 가지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는 가지야, 까불지 마. 너 나한테 꼭 붙어 있어. 그 주님 아니고 못 살아.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 말이야. 오늘 여기서 말하기를, 자,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우리 예수님인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목숨,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악으로는 전하 이름 영원히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지금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 같지 부럽습니까? 수백억, 수천억 가진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가 죄고 복이에요. 예수가 믿어졌고 피가 믿어졌고 죄 용서받았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됐고 자녀가 됐고 신부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났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했어요. 불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그 지옥의 고통을 양손 양발에 못 박게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나님도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독생자를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죽어주신 것이 사랑이 이것이다. 사랑은 실제 삶이 네가 죽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다. 주님의 희생과 헌신이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를 살렸어요. 자,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으니 사랑해라. 사랑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주님 친구? 아니, 원래 친구라 했잖아요. 오늘 찬송가 저희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 아, 우리 다 친구인데 또 여기서는 네 명한 대로 하면 또 친구란 말은, 앞에 친구는 뭐이고 뒤에 친구는 뭐예요? 어차피 다 친구 됐는데. 근데요, 의미적으로 좀 생각이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제자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받고 제자. 내 명한대로 하면 내 친구라. 그럼 명한대로 안 하면 친구가 아닌가? 언제는 친구라 해놓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TV에 대통령이 연설하니까, 나 친구야.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지가. 대통령은 이름도 모르고 기억도 못 해. 진짜 친구라 하면 대통령이 청와대 불러갖고 밥도 먹여주면서 친구라 해야 친구가 되는 거지. 내가 대통령한테 친구라 해서 되냐고, 그 친구가. 우리 예수님 불러 친구지요. 그 말은 피주고, 나 함께 하시고, 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살아줬다는 그 동지 해준 거예요. 그 친구, 그걸. 그래서 어찌 좋은 친구인지, 나 같은 거 친구로 삼아주셔. 그,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는 뜻에서 얘기했지. 아, 여기서 말한 친구는 제자들에게 급수가 더 높은 친구라 얘기했다니까. 업그레이드된 친구, 인자. 아, 제자도 대단한데, 인자. 마지막 죽으시면서 내 명한 들행함은 내 친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뭐냐고요? 뭐냐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친구가 필요하신가 봐. 우리 예수님도 외로우신가 봐. 예수님도 위로받고 싶으신가 봐.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영혼이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주르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시거든요. 안타깝게 우셔요. 예루살렘 모시고 우셨고 또 우셨고 또 우셨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신,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예수님 아픔을 알아주고 예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일해줄 수 있는 거. 예수님 마음 아프시죠? 이 나라가 아프고 북한이 아프지요고 눈물로 밤새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감사하면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사단을 쫓고 있고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하고 꼭 깨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너는 내 친구라. 나는 그래서 예수님도 외로우시고 힘드시니까 예수님도 그래 내 명한 대로 행하면. 그 목숨까지 바치면서 순교적으로 신앙해가지고 영혼 구원하면 내 친구라. 그 얘기는 이 열두 제자에게 지금 주님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뭘 호소하고 뭘 하소연하고 있냐고요? 열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있어요. 내 명한다면 내 친구라. 여러분을 친구로 한번 삼고 싶대요. 우리가 뭐가 내 지옥 갈 우리가 뭐가인데 예수님이 나 같은 자 같이 옆에 있고 싶고 같이 생각하고 싶고 친구로 대해서 같이 너내 아픔을 아냐 내 눈물 아냐 내 고통을 아냐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여러분 친구는 밤새 얘기 다 합니다. 하소연하고 내가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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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친구한테 말하면 좀 풀어주거든. 예수님 너무 힘드시니까 예수님도 지금 우시니까 아무래도 죄종들이 타락하고 세상과 같다고 많은 영혼이 지옥 가고 있으니 난 아무리 성령으로 아무리 말씀을 줘도 또 변화가 없, 또 변질한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주님이 우시는데 그래 내 마음을 알아줄 자 누구냐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고 했어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예수와 하나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은 누구를 찾냐고요. 열두 제자 마지막 내일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는 내 명한 대로 내 친구라 하면서 유언하면서 얘기한 그 음성. 주님도 그렇게 외로우시고 주님도 친구를 찾으시네. 주님 나 같은 게 뭐라 하건대요. 하나님 나는 잘난 거 배운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미련해요. 자격 없어요. 여러분 주님 뭐라 하시냐래요. 그래. 그래서 내가 가지라겠잖아. 너 가지치만 알고, 너나 사랑해, 나 쉬려고 내게 맡기니? 여러분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쓴 것이 아니더라고요. 볼품없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한 거 압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 피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의 기쁨이 있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애통하면서 몇 시간 기도한 그 시간이 주님과 같이 교제한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까? 주님이 사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눈물에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안디옥성 여러분들. 내 명한 두령함은 내 친구라. 내가 면류관 크게 줄까? 그거 좋습니까? 친구란 말 들어준 게 좋습니까? 면류관 따라오는데
주님이 뭐 물질 갖고 그 별과 상관 갖고 상관 다 오지만 너는 나하고 같이 살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가장 가까이 그래요. 아니 주님 가고 보좌는 쫙 있는 뭐 끝에 가서 있으라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 주님 품에 안고 주님과 같이 살고 주님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그래도 주님 감사해요.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잖아요. 안기는 거. 내 명 안 들어가면 내 친구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순종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땅을 크게 정복한 사람이 징기스칸, 뭐 나폴레옹이니 뭐 알렉산더니 비교가 안 됩니다. 유럽, 아시아, 중국 뭐 거의 전 세계 가장 큰 땅을 정복한 사람이 징기스칸. 몽골군이 200만밖에 안 됐대요. 아니 근데 그 적은 수자고 어떻게 싸움을 이렇게 잘했을까? 무서운 것이 일화에 있어요. 징기스칸이 어느 장수한테 너 적진에 가서 항복해라. 예! 백기도 가요. 항복. 거짓 항복해. 적군 모르고 받아주지요? 그날 밤에 거기서 불 질러버려. 그리고 적장 목 쳐불고 와버려. 아니 그게 보통 일이냐고. 위장하고 가서 항복으로 들어가면 걸리면 죽어요. 그 일을 누가 하냐고요. 징기스칸 부하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 군주가 하라면 위장으로 해갖고 가서 항복 거짓 항복해갖고도 그 밤중에 불질러버리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와버리는데 해버려서 그렇게 목숨 건 사람한테는 못 해봐요. 지금도 목숨 걸어보면 다 해요. 지금 일이 안 된다고요? 목숨 걸었어? 목숨 걸었냐고요. 목숨 안 걸었구만. 목숨 걸어서 안 될 일이 뭐 있어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릎 가서 꿇어봐. 네가 빌어봐. 안 될 사람 다 없어요. 아직도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모세야 가라. 내 백성 구원해라. 여러분 지팡이 하나 들고 어떻게 세계 제일 강대국 발왕한테 갑니까? 가서 죽으려고? 가야지. 죽으러 가야지. 그걸 죽으러 간 사람이 있어야 주님이 이러신 거예요. 지금도 300만 명을 몰세를 시켜서 건져내서 구원시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에 들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으면 많은 열매. 정말 우리가 미랄 된다는 것이 제가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은 쉽지 않더라고요. 미랄 먼저 떨어져 네 자리 내려와. 땅속에 들어가 캄캄하지 습기 차고 냄새 난다고 억울하다고 햇빛 보고 싶으면 나오면 너 혼자 가만히 거기서 죽어. 깨어지고 부서져 죽어. 변명하지 말고 말하지 마. 저도 변명하지 말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쉽잖아요. 정말 하나님만 아는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네가 미랄 되라고 해요.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3절 말하기를 내가 너희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에게 했거든요. 그날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딱 정해졌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도 똑같이 이 말씀 받을 사람 네가 열매 있는 백성이 받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지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자리가 있어요. 교사, 성가대원, 부목사, 모든 전도사, 권사, 안수자, 모든 장로님 그 자리가 있잖아요. 네가 그 자리 지켜. 너는 그 자리야. 그 자리 네가 죽음에 그 자리 있어. 미랄로 죽어봐. 주님이 능력 있어. 네가 미랄로 죽으면 가지로 끝까지 그 자리 한번 있어봐봐. 내가 나로서 일할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랑교회는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보고 있어요. 너는 나와 관계다. 주 옆에 사람 볼 것도 없어. 너는 그냥 가지야. 진액은 내가 줄게. 네가 죽어. 그 현장에서 가지 위치를 알고 네가 죽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죽어버립시다. 징기스가 말 먹고도 목숨 걸고 가서 싸운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나였어 죽어주신 분이 마지막 우리에게 마지막 내 친구라 나였어 죽어주라고 그렇게 주님이 부탁하고 사자고 주님이 내려와서 우시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복만 달라고 저 있잖아요. 형통만 해달라고 했잖아요. 내가 죽음의 현장을 싫지 않아요.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 방법 아니었는데 주님도 십자가를 통해 죽어야만 사단을 권세 이겼는데 주님의 십자가 방법 외에 네가 어떤 다른 길이 있는 줄 아니? 못 이겨 마귀를 절대로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 말로만 실지 죽어봐. 안 죽어지지? 그래서 울고 기도해. 가만히 그 자리에서 주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의 죽기를 원하셔요. 과실을 맺으면 영광 받으셔요. 마지막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사람들 맞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자 누구냐? 충성돼서 가만히 그 자리에서 양식을 나눠주자. 그 나라 내가 소유를 맡기리라. 맡기리라. 마지막 최고 영광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빛도 다르다.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바로 말씀대로 살았냐고 물어봐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추구해서 열매있는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하.